부른 떡을 다시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쫄깃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아마타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매운 국물 통삼겹찜을 해가지고 왔어요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파채 좀 올렸고 분모자 당면 따로 삶아가지고 넣었어요. 그리고 밥 위에 계란후라이 반숙을 올렸고 요거는 통나물 장아찌 김치랑 해가지고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도 또 맛있어요. 너무 맛있는데요? 통삼겹은 추천해주신 거예요. 통삼겹 수육으로 그냥 먹으면 조금 뭔가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매콤하게 만들었는데, 당면이랑 감자부터 벌써 너무 맛있어요. 완전 푹 익혔더니 엄청 맛있어요.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려요. 꿀조합이에요. 계란 반숙이랑 감자랑 밥이랑 같이 해서 이건 푹 익은 대파예요.
제가 예전에 분모자 당면 먹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른 떡을 다시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쫄깃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묵, 젤리, 부른 떡, 밀떡, 당면. 그 다섯 가지의 느낌이 다 있어요. 되게 쫄깃쫄깃한데 말랑말랑한 느낌도 같이 있어서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